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엿새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있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나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오늘 더 큰 은혜 받읍시다. 네. 그동안 저희가 다윗 왕이 복귀해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왕 앞에 나온 므비보셋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 왕 앞에 나왔죠? 시므이가 나왔죠. 근데 그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했던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옵게. 내가 패역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내가 죄인인 줄 아옵게. 여러분, 아주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패역하고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왕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다윗왕이 은혜가 많은 왕인 줄 알고 자기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패역을 행했지만 믿음으로 나온 거죠. 오직 믿음으로 살 길을 찾은 거죠. 두 번째, 지금 므비보셋이 나오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죠. 므비보셋은 왕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왕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피난한 과정에서 오해를 사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동참한 걸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이제 거짓된 소문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오해 가운데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그동안 받은 은혜로 족합니다. 오직 은혜만 바라보면서 현실적인 그 역경과 오해와 아픔을 이겨나가는 거죠. 오직 은혜. 내가 그동안 받은 은혜로 족합니다. 라는 거죠.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사람이 바르실레인데요. 바르실레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다윗왕에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므비보셋처럼 신세를 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피난길에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공개했던 부유한 사람이죠. 왕이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를 높이려고 하고 상을 주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땅히 할 뻔했습니다. 하면서 왕에게 영광을 드리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왕에게 영광. 이걸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기치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의 복귀 과정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세 사람, 가장 큰 죄인,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공로를 세운 사람, 이 각각을 통해서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직 믿음이 살 길이요. 오직 은혜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므비보셋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한계와 오해들 이걸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바르게 살고 애를 써도 오해투성이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나무를 패고 있고 한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 문제였어요. 아이들이 다 나무 패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했겠죠. 그런데 한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엑셀을 맞아서 틀렸다고 채점이 나갔어요.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이 아이 채점 잘못 매겼다고. 이 아이의 아빠는 대학 교수인데 맨날 앉아서 책 읽는 것이 일이라고, 그리고 장작 패는 일은 취미생활이라고.
여러분 모든 걸 일반화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 일반적인 세계관 이런 걸로 모든 걸 획일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입장이 아닌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면 상대편의 사랑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너무나 큰 오해를 받고 모함에 빠져서 고통스럽지만 근데 놀랍게 상처 가득한 세상에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만족해하고 있어요. 도대체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에 아주 근본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상에서 왕과의 일치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일상에서 왕과의 일치감. 여러분 신앙인의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는 주님과 일치된 운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내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동시에 주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이 입증이 되는 거죠. 무비보셋은 왕이 왕궁 안에 있을 때 왕과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왕자들도 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면서 굉장히 존귀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왕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때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광야에 있는 것처럼 여행을 자제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의복을 갈아입지 않고 광야 속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왕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자기 혼자 일상을 편하게 살 수는 없었던 거예요. 일상을 광야로 헤매고 있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의 발자취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운명을 일치시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했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 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 속에서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생활.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욕을 먹을 각오를 하는 것. 그렇게 내가 신앙인이라는 티를 내는 것이 중요하죠. 요한복음 1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주님은 이 일체성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완전한 일치죠. 그러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요,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욕을 먹을 때 같이 욕을 먹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왕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무비보셋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고난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도 광야처럼 지냈던 거죠. 주님은 늘 이 일체감, 일상에서의 동행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를 이긴다는 거예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어.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이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면 주님 오실 그날에 결국은 보좌에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주님과 일체감 속에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시고 일치되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을 출발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어도 주님이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나만 특별히 당하는 예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억울하고 배신을 당했어요? 주님, 우리보다 더 큰 배신을 당했죠. 여러분, 육체의 고통을 겪으셔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으셔요. 인격적인 상처, 모독,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까지 우리가 겪지 않은 것까지 다 겪어주셔서 우리와 일체감을 우리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먼저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죄인의 친구라는 누명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은 우리와 일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왕이시면서도 기꺼이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과 일치된 운명을 가져야 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셔야 돼요. 주님이 욕을 먹는 곳에서는 나도 욕을 먹으리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에는 내가 함께 기뻐하리라. 그렇게 일상이 왕과 일치된 삶,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하죠.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운명을 같이 하게 돼 있죠.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현실적인 한계를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현실적 한계를 수용함. 여러분,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지금 내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왕이 나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실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은혜가 넘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지만 육체의 한계가 있고 인간관계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해를 받고 신앙에 곡해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왕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절음발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말에 안장을 지우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사울왕의 종인 이 시바 종이 속여가지고 모함까지 해서 따라갈 수가 없는 인간관계 속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죠. 자, 그 내용이 25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신체적인 한계도 있고 인간관계의 아주 복잡한 것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죠. 지금 다윗 왕이 쫓겨나갈 때 시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자기 주인의 이제 재산을 노리고, 지금 무비보셋이 왕이 쫓겨난 것을 이용해서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인 이 상황이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시바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는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재현이 되기도 합니다. 반복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완전한 세계가 아니에요. 나를 똑바로 이해해주고 완전히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상황도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시각은 다 왜곡되어 있고 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자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입장을 내 입장에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특별히 시바와 같이 나의 한계 상황을 그어나가는 사람들,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과 그 사탄의 앞잡이들은 우리의 약함을 공격해서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해를 사게 합니다. 충성해놓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하고,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무선 의욕이 들게 하고 유혹을 던져주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하는 자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어쩌다 있어요? 많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여러분을 곡해시키고 여러분을 폄하시키고 은혜를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욥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탄이 하나님께 고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다 죽여보십시오, 진짜 사랑하나. 욥의 친구들도 욥의 모습을 비난을 하죠. 이해를 못하죠.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이런 일 당하겠느냐. 그렇게 곡해를 시키고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내 그래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 육체의 한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이 악함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저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온통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고 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조롱하는 겁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가 믿겠노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 구원할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육체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도 없고 계속 매달려 있는 것은 계속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죠. 이것은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준에서는 지금 이 사랑과 이 고난의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오해를 안고 가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말은 오해 안고 가겠습니다. 이해 못하더라도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현실적인 장벽 앞에서 얼마나 왜곡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주를 사랑한다고 해도 거의 신기할 정도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오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쩔뚝발이 같은 인생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흔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그냥 수용해야 돼요.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지금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면, 왕에게 맞아도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라면 그냥 가겠습니다. 당신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에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뿐입니다. 할 수 없는 만큼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다윗 왕의 마음을 오히려 무비벳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했던 압살롬 아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할 뻔한 거잖아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요압 장군이 자기를 저주한 상태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무비보셋이 이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다윗이 어찌 무비보셋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다윗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사실 시바에 의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다윗에게는 의도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아는 게 뭐냐면 다윗은 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은 거를 이해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설명이나 변명이 아니에요. 그걸 무비보셋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무비보셋은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왕이 진실을 모르면 더 상처가 깊어질까 봐 욕을 먹고 재앙을 겪을 각오를 하고 자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더 화를 내죠. 아직도 너 변명하냐? 그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와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너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다 니네들은 한결같이 지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냐? 그래, 네 잘났다, 상처를 받은 거 봐, 이 다윗이. 그리고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처음에 시바에게 밥을 다 가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무비보셋 모습 보고 이야기 들으니까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느껴지니까 이제는 절반씩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요, 자기 아버지인 요나단은 다윗의 둘도 없는 사랑의 친구예요. 그 둘 사이에 애증관계로 끼어있는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평생에 걸쳐서 이 상처투성이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피난가다가 다리가 부러진 사람. 그래서 어쩌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일생 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상처에 둔감해지는 것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환경을 통해서 무비보셋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비난과 모함 속에서 스스로 포기함을 배워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인간은 타인의 심정과 상편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세히 설명을 해도 이미 받은 마음의 상처와 오해의 쓴뿌리는 거의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무엇이 자기 입장을 설명을 잘해도 시바가 뿌린 말의 씨앗들, 지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라는 이 거짓말이, 모함이 다윗 왕에게는 이미 상처로 굳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의 입장과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편의 입장에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회를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양쪽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다윗은 결론을 내렸잖아요. 사회를 다 들은 다음에 상대편의 각각의 입장에서 봤으면 무비봇의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무비봇에 의지하고 있는 목숨 줄인 다윗이 자기를 의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 나의 마음과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이해력이라는 것이 자기 세계에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몫으로 돌려두세요. 나를 이해하지 할지 안 할지는. 결국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결백과 신뢰가 중요해요. 내가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세요. 타인은 내 마음과 같을 수가 없어요. 필연적인 현실적인 한계, 그것이 오해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태반이 오해 속에서 삽니다. 어떨 때는 좋은 오해도 있어요. 별 볼 일 없는데 굉장히 착각을 하는 거. 이 화장빨인데 굉장하다고 착각하는 거. 뭐 오해가 내게 득이 될 때도 있죠. 여러분, 파나마 운하가 이제 건설되는 동안에 건설 책임자가 엄청난 비난에 접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적인 여건이나 변화무쌍한 날씨라든지 또는 현장 관리 등에서 굉장한 고난을 겪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모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 이룰 수 없을 거다 하면서 온갖 악소문들을 퍼뜨립니다. 부하 직원이 아니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십니까? 뭐 나중에 다 오해가 풀릴 건데 뭐 때가 되면 풀릴 거야. 그때가 언제입니까? 웃으면서 이런 말 했어요. 운하가 다 완성될 때는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성할 때 내 억울함이 비로소 풀러질 거야. 지금 오늘 본문을 쭉 보면요, 언뜻 읽을 때는 이게 지금 무비보셋의 말이 옳은지 시바의 말이 옳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처음 읽을 때 저 혼란스러웠어요. 다윗도 결정을 안 내리고 50대 50 이래버리잖아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거짓말장인지. 주님이 완성할 그때는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오해받고 살리라. 왕의 처분대로 하세요. 주님, 오해가 필연적이라면 나는 은혜만 생각하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왕이시여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삶의 현실이 오해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버림받은 것 같은
억울한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의뢰를 잊지 않고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무비보셋은 자기를 끝까지 찾아서 왕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해줬던 다윗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원래 다윗은 절음발이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절음발이부터 다윗보다는 힘이 있겠다라고 누가 조롱을 하는 바람에 이 절음발이에 대한 선입견이 있고 괜히 미운 마음이 들어갔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절음발을 다 쫓아낼 정도로 과격한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선입견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요나단의 가장 사랑하는 그 다윗, 그리고 다윗의 그 사랑의 감동의 대상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 절음발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음발이를 미워하지만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절음발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절음발이를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같이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자기를, 증오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자기를 사랑하고 매일 같이 식사를 함께 해준 그 왕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저는 은혜에 대한 감사는 사울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이 멸망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커져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28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으리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질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비보셋은 근본적으로 구원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왕조가 바뀌었는데 전 왕조의 아주 직계손이잖아요. 이거는 필면의 존재예요. 제거해야 돼요. 다음 왕조에서는 반란의 씨앗이 되잖아요. 시바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 태생 자체가 이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왕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에요. 시편 51편에도 다윗은 5절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죽을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는 의로움도 없고 선할 수 있는 여지도 없는 거예요. 내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근본부터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을 삼아줬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 그것은 에베소 같은 이방인들이나 바울 자신이나 다 원래 진노의 자식,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무비보셋 지금 진노의 자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울 왕관인데 지금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얼마나 악한 일이었습니까? 진노의 자녀였어요.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무비보셋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죽을 운명에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오해를 받고 있던 왕이 나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던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만으로도 족한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천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요. 아니요, 이미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왕의 처분에 대해서 내가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참담하고 너무 괴로워도 내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오해가 어땠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땠어요?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를 어떻게 대우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왕의 은혜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몸이 어떻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든 어떤 오해를 받든 당신에게 버림을 받아도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받은 은혜로 족합니다. 갚을 길이 없기에 왕이여 오르신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두려움도 원한도 상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바와 함께 밭을 절반으로 나누라 하니까 그것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왕이 평안히 오신 것으로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놀랍게 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금 내가 얼마나 소유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누릴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인정을 받느냐,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내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 죽을 죄인을 사랑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최종적인 관심은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오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됐습니다. 내가 어떤 처우를 받아도, 어떤 오해를 받아도, 아무리 비참하게 돼도 주님만 기뻐하신다면, 주님 마음 편하시다면 처분대로 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은혜로 충만하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오늘 현실의 어려움, 오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 사람 가져가게 하고요. 시바가 다 옳다고 하십시오. 왕이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고요. 너무 내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고요.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적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상을 주님과 일치하십시오. 직장에서 건 교회에서 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야 돼요. 여러분, 현실 속에 있는 한계를 그냥 수용하세요. 오해 받으면 오해 받은 대로, 어차피 세상은 완전하지 못해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늘 은혜로 승리하세요. 내가 죄인이었던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은혜만 남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을 주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 안으면서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하세요. 주님, 그동안 너무너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생각지 않고 내가 더 편하게 살고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부유해지려는 데만 내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때로 내가 받은 오해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주님의 처분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마음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좌절이 있었고 쉽게 소망을 포기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오직 은혜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래 진멸될 자인데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교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큰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주여, 당신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삽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교만했고 높아져 있었고 방자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